7번. 2023 동국대 7번 문법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어진 문장 한 문장밖에 없네요. 한 문장 안에서 지금 5개의 문법 요소를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The devastating effect 돼 있죠. 여기 devastating 현재 분사가 effect로 꾸며주는 전치 수식이죠. 파괴적인 어떤 결과는, 효과는 뭐에? 바로 지금 of 두개 나왔죠. 그럼 뒤에서 앞으로 자꾸 꾸며가야 되겠죠. Residential area 됐죠. 주거 지역의 discrimination, 차별의 그런 파괴적인 어떤 결과는 말이에요. 그럼 effect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ased on은 이 area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이 되죠. 자, 우리 후치 수식에서 무조건 PP 형태가 되는 게세 가지가 있겠죠.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based on. 그 뭐에 중심을 두고 있는 center on. 그 다음에 뭐를 겨냥하고 있는 목표 두고 있는 aimed at이죠. 요세 가지는 전부 다 PP 형태로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 형태라고 우리 수업 중에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인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거 지역의 그런 차별의 파괴적인 그런 결과는 represent가 동사죠. 나타내고 있다. 근데 effect가 복수 형태의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s 붙이면 안 되겠죠. 수일체 관련된 문제이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뭐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importance,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의 중요성입니까? initiating은 또 역시 policy를 꾸며주는 전치 수식이죠. 초기 정책의 그런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더라. 자, 뭐 하기 위해서 residential neighborhood 어떤 거주 이웃들을 인티그레이트 통합시키고 초기 정책의 그런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수일치와 관련해서 답은 C가 답이 되겠습니다.